안녕하십니까. 이제 제 4강인데요. 제 4강은 제가 앞쪽 강의에서 저한테 질문 들어왔던 게 이제 동그라미 4번이었죠. 제 2권에. 그래서 2권 설명이 동그라미 4번에 대한 도일지, 뭐 라일지 이런 것을 이해하시려면 우선 음이름이 무엇인가, 계이름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제 책에 1권에 보면 55페이지에 제5부 음이름 계이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음이름과 계이름 부분이 알면 아주 간단한 것이고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걸 설명하기가 아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희금방이라는 카페를 다음에 만들어서 2013년경부터 제가 아마 카페를 개설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2017년 2월경에 제가 동영상 강의를 올렸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동영상 강의는 지금은 전부 다 폐쇄시켜 놨습니다. 하지만 그 동영상 강의를 아마 제 초창기 회원들, 2017년도에 저와 같이 했던 회원들은 아마 그 동영상 강의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최근에 동영상 강의를 다시 들어보니까 조금 유치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의 일부분을 편집해서,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그 정도 강의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다시 조금 편집해서 현재에 맞게 적으로 음이름, 계이름, 그다음에 좁혀 읽는 법 이런 것들은 설명해 놓으려고 그랬습니다. 이 책에는 그런 걸 자세히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음이름과 계이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이름과 계이름을 정확히 이해 못하시고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한 2회에 걸쳐서 영상이 올라갈 텐데요. 그 영상을 보면 어느 정도 도일지 라일지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영상이지만 그 영상을 다시 여기에 연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이름은 여기 있죠. 높이에 따라 붙은 음의 이름이다. 아주 정확한 용어인데요. 자, 이거를 한번 피아노를 불러서 한번 다시 저희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 건반을 이렇게 빼보면은요. 자, 피아노 건반이 나왔죠. 자, 피아노 건반을 일단 보면 여기에 C에서 점이 하나 찍어져 있죠. 이 지금 기준 음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피아노 건반의 건반 개수를 먼저 한번 봐보겠습니다. 건반 개수는 여기를 중심으로 보면 이게 C니까 도겠죠? 그 다음 이제 도죠. 그러니까 여기 도에서 C까지 7개의 건반이 있고, 그 위에 C샵, 그렇죠? D샵, 그 다음에 E샵, 그 다음에 G샵, A샵. 이렇게 해서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C에서부터 이 C까지, B까지의 전체 개수는 12개가 되겠습니다. 그이 12개의 세트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세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12 곱하기 7 하면 84가 나옵니다. 84에 제일 끝에 여기 1로 시작하기 전에 흰 건반 2개, 검정 건반 하나 있어요. 여기에 하나, 3개가 있고, 이 끝에 또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반의 개수는 88개가 됩니다. 그래서 88 건반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만든 것이냐면, 이 C에서부터 반음씩 내려가서 만든 것이고, 또 C에서부터 반음씩 올라와서 총 88개의 건반을 만든 것입니다. 좀더이 음이름을 좀 자세히 알기 위해서 이 피아노 건반과 맞춰서 오손보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와보시면요.
여기에 보면 피아노를 이용한 오선 음이 있는데, 보면은 지금 여기 피아노 제일 낮은 음, 이게 지금 A, 그 다음에 여기가 B,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C.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C 콤마가 적어 있는 것은 어디일까요? 보면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네 세트의 C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심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C가 이것과 똑같은 위치입니다. 그 이거를 이 C나 이 C를 구분해 쓸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네 번째다. 그래서 C4, C의 4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2의 3을 어느 위치냐? 그러면 2의 3 이게 되겠죠. 첫째 세트, 두 번째, 세 번째 세트의 2의 3. 또 만약에 F6을 구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의 F를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 피아노 건반 안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여기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의 C, D, E, F 여기가 되겠죠. 이음이 되겠죠. 이렇게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아노 건반과 이 오선보가 정확히 일치되게 표현하는 그것의 이름을 음 이름이라 한다. 이해되시죠? 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음 이름이 지금 ABCD 이렇게 CDEFG AB 이렇게 순서대로 가고 그게 피아노 건반에 연결된다. 자, 하나만 더 예를 들면은요. 자, 그렇다면 이 건반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 건반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면 이 건반은 여기가 C4지요. C 네 번째에서 CD E, F. F의 샵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F의 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계에 이렇게 하나를 올리면 F의 샵. 이 F의 샵을 붙인 이것이 바로 이 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보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쪽 여기가 G인데요. G의 플랫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G의 플랫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위치는 다르게 있지만 실은 이 둘은 똑같은 음을 표시하고 있는 거죠. F의 샵과 G의 플랫을 이용해서 지금 피아노 건반에 이 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음 이름 조금 이해 가십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거 원위치 해놓고요. 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봐봅시다. 좀더 위로 가볼까요? 자, 이걸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가 4지요? 여기가 5지요? 5에 C, D, E, F, G. G의 샵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5에 G의 샵이니까 G를 눌러서 샵. 이게 길이다. 마찬가지 그 위에 있는 A의 플랫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A의 플랫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음이름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음이름은 국가마다 부르는 게 틀려졌겠죠. 그래서 국가마다 틀리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불렀느냐? 가나다라를 이용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A를 가, B를 나.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C4의 음계에서는 다라마바사 가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나다라 이렇게 하고 또 ABCD 이렇게 하면 될 거를 왜 굳이 C에서 시작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죠. 그거는 이 C를 중심으로 반음씩 계속 낮춰 가서 유효한 음, 우리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음계의 가장 낮은 음을 이걸로 본 거예요. 이걸로 본 거예요. 이걸로 봐서 이거를 갔더니 이 이하는 음으로서 큰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 낮은 음, 이 음을 우리는 A로 본 것입니다. 외국에서. 우리도 가로 본 거죠.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로 한다면 이게 라 음입니다. 그래서 음악에서는 음의 시작이
라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또 음악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라음을 중요시 여기고 또 그 라음은 이미 슬픔에서 시작됐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우선 이 음계들을 한번 소리를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음이름을 우리가 이해하고 다음에 우리 동양 12음계에서는 어떻게 12율명에서는 어떻게 이걸 표현해 갔는지에 대해서 연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낮은 라입니다. 라, 가지요, 레이고. 네. 들리시죠? 소리가 이만큼 조금 줄였습니다. 조금 더 줄여야 되나? 너무 큰 것 같아.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이 듣는 C4, C, 여기 지났죠? 여기도 많이 사용하죠? C5. 지금 이제 피아노 건반하고 음계를 같이 보셔야 이게 아 이게 정해져 있는 이음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게이름이 무엇인가 한번 처음에 봐보면 게이름은 음악에서 특정 음을 기준 잡고 그 상대적 위치로 음에게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음을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그 특정 음으로부터 그 상대적인 위치의 관계로 음에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렇게 끊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특정 음의 기준을 잡고 상대적인 위치로 음에게 이름을 붙인 것이다. 자, 한번 다장조부터 설명을 해 볼 텐데요. 자, 여기에서 다장조를 먼저 보시면 이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게 C, D, E, F, G, A, B 요거는 지금 음이름이죠. 음이름을 적어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W, H 이거는 여기에 조금 약어가 되어 있네요. W는 홀톤 그러니까 한음이 되겠죠. 그 다음에 H는 하프톤 반음. 그래서 한음 또는 온음이 되겠습니다. 온음과 반음을 이용해서 표시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음과 반음을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피아노 건반을 일단 빼볼까요? 자, 피아노 건반을 빼보면 이 C를 기준으로 봐봅시다. 이 음이름에서 이 C는 지금 피아노에 이 C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C 그 다음에 D 이 둘의 관계는 한음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반음이 반음이 가니까 홀톤이 되는 거죠. 여기서 열이 가는 것도 홀톤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것은 뭡니까? 네, 하프톤이죠. 반음에 의해서 가는 거죠. 하지만 이 악보상에서는 여기가 지금 C, D, F니까 F와 아니 죄송합니다. C, D, E와 E와 F의 사이니까 E에서 F를 가는 E가 반음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도레미파 솔라시도는 한번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시면요. 한번 연주를 해볼까요? 항상 들어볼 때는 이 오선 악보와 피아노 건반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도레미파 솔라시도인데요. 너무 잘 아시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한음, 한음, 반음, 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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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음의 형태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여기는 솔라시 도레미파입니다. 자, 솔라시 도레미파인데 여기도 이 음의 길이로 보면 여기가 홀턴 홀턴 할턴 홀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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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음 한음 반음 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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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음이면 이쪽 다장조에 도레미파 솔라시하고 똑같아졌지요. 그러면 이 음을 연주하면 어떻게 들릴까요? 예. 도레미파 솔라시도 들린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죠. 어때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들리죠? 왜 그러느냐? 여기 파에 샵을 붙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만약 이 샵을 빼봅시다. 우리가 도레미파 솔라시도로 들리는지 샵을 빼보겠습니다. 자. 샵을 빼보고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처음부터 들어야죠. 처음부터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어때요? 이 C가 나와야 할 자리에 C가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파 샵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파가 오리지널로 나오기 때문에 그럼 도레미파 솔라시도 들리지 않아요. 자, 그게 지금 온음과 반음의 차이로 그런 것이 나는 특정 음을 기준으로 잡아서 그 상대적 위치로 하는 것이다. 여기서 지금 이해가 안 가시면 다음 계속 들어보시면 돼요. 자,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샵으로 붙이면 그리고 이 샵을 붙여 놓으면 파의 샵을 붙이면 이게 도레미파 솔라시도로 들리는데 이파 샵을 여기에다만 붙이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파에도 샵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 자, 이쪽으로 와봅니다. 이쪽으로 와보면 사장조인데요. 자, 조금 위로 좀 올려볼까요? 자, 이 녀석도 올려놓고. 자, 사장조를 보면 사장조는 이 파를 이렇게 한 마디 안에다가 붙이는 게 불편하니까 이 파는 이 음표에는 붙이지 않고 통합해서 앞쪽에 붙여준 것입니다. 이게 지금 파 자리죠. 파 자리에 F 자리에 파 자리에 샵을 붙이면 이 파만 샵이 되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파의 음인 이 F에도 샵이 붙게 되는 거죠. 이제 밑에 있는 F에도 샵이 붙고 위에 있는 F에도 샵이 자동으로 붙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조표가 살아있는 사장조의 위치에서 다장조처럼 이렇게 C부터 이렇게 음을 해 놓으면 이게 과연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다장조처럼 들릴까? 당연히 안 들리겠죠. 자, 피아노 같이 보면서 한번 연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봐 보십시오. 무언가 발견하셨어야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 파를 칠 때에 여기를 쳐야 되는데 여기가 아니라 샵이 붙어 있으니까 여 자리가 아니라 여기를 치게 되죠. 반음이 높아지죠. 근데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여기에 온음 온음 여기에 반음이 와야 되는데 이게 온음이 돼 버리는 거야. 온음 반음 온음 온음 반음이 돼서 원래 WWH, WWWH가 나와야 도레미파 솔라시가 들리는데, WWW, W가 3개, H, W 2개, H, 이런 식이 되면 도레미파 솔라시도로 우리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 이쪽으로 와보면요.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다장조에서 했듯이 이 파에 샵을 붙인 것처럼 솔에서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도레미파 솔라시도로 들리죠? 건반도 한번 같이 봐보세요. 한번더 가볼게요. 건반도 같이 보세요.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듣고 조금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자, 그래서 사장조는 다장조에 있는 파에 샵을 붙임으로 해서, 도를 이 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지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에서 시작하면 이게 음계도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작되는 이 도의 지이 자리를 우리는 으뜸음이다 라고 말하고, 사장조의 으뜸음은 이 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 메이저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에요. 시 메이저는 시가 으뜸음이기 때문에 시 메이저. 지 메이저는 지가 으뜸음이기 때문에 지 메이저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사장조에서 지금 이해가 조금 안 가셨더라도 조금 더 가면 또 이해가 갈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라장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다장조와 같이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사장조는 지금 의미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다장조와 비교해 보시면 다장조의 CD 2호처럼 마찬가지 CD EF를 하는데 라장조는 샵이 두개 붙었죠. 이건 이 샵은 각 음표 안에서 이런 샵을 공통적으로 붙여놓은 것이라 했죠. 근데 어디에 붙였나 보니까 파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도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가 자리에게 되는 이 시음과 파가 자리 되는 F에 샵이 자동으로 붙은 것입니다. 여기도 F와 C에 샵이 붙어 있죠. 자, 다장조처럼 C로 시작되는 이 음을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연주시켜 볼까? 엉뚱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전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WHWWHW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 이렇게 WWHWWH 이렇게 상대적 음계가 되어야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들리는데 상대적 음계가 깨져버리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로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는 WWHWWH 어때요? 이거와 똑같아졌죠. 당연히 도네이파 솔라시도로 들릴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고 또그 이걸 연주하는 동안 피아노 음계를 어디를 치는가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한번 진행해 볼까요? 어때요?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들리죠? 자, 그래서 샵이 두개 붙으면 어디에? 여기 파와 도에 샵을 붙여주고 연주하면 그 으뜸음은 이도 자리가 D에서 일어나더라. 이걸 레지요. 다장조로 본다면 레인데요. 이 D에서 일어난다. 거기를 도로 보고 연주해야 된다. 피아노를 연주할 때 근데에서 이걸 도를 치는 건 아니에요. 도를 치는 건 아닌데 여기 피아노 악기 같이 보셨어야 되는데 도를 치는 건 아닌데 이 음은 상대적 음은 도레미파 솔라시도로 들린다는 것이. 다시 위에 한번 봐보면 게으름은 특정 음을 기준 잡아. 특정 음을 기준 잡아서 그 상대적인 위치로. 다시 말하면 특정 음을 기준 잡아서 상대적인 위치로 게이름을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악보를 보고 요걸 레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도로 읽어줘야 도레미파 솔라시로 읽어주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도레미파 솔라시도로 읽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라 장조에서는 이 조표를 보고 이 조표에 맞게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불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나중에 해금에서는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사장조와 라장조를 배웠기 때문에 여기에 써 있는 으뜸음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사장조에서 으뜸음과 라장조 으뜸음을 어떻게 찾는가? 물론 애원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조금 IQ가 좋아야 되고요. 외우지 않고 아주 쉽게 공식 위에서 하는데 마지막 샵의 위치를 C로 보자. 다시 보면 이 샵의 위치 여기를 무조건 C로 생각하고 C로 생각하고 C면 그 위에가 도겠죠. 이 줄에 지금 C가 걸렸으니까 C면 이 위에가 도겠잖아요. 여기 도네요. 이거 도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서 시, 라, 솔, 파, 미, 레, 도 하면 이 도가 여기에 걸린다는 거예요. 아, 이게 으뜸음 자리구나. 이 샵이 걸려 있는 것을 시로 보고 거기에서 도를 찾아라. 한칸 위와 그 다음에 여섯 칸 밑에. 마찬가지 라장조에 오시면 마지막 이 샵이 붙은 자리, 지금 도인데요. 이 마지막 샵이 붙은 자리 시로 생각해라. 그럼 그 바로 위에 칸을 도로 잡고 여기에서 시, 시라, 솔, 파, 미, 레, 도 하면, 아, 여기, D가 도의 자리가 되구나. 이게 으뜸음이구나. 라고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샵이 붙어 있는 바로 윗자리를 으뜸음이다.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마지막 붙은 이 샵의 위치가 C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해서 으뜸음 도를 잡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가볼까요? 가장조입니다. 가장조는 당연히 이제 첫눈을 조표로 봐야 됩니다. 조표를 보면 여기가 파도 솔, 파도 솔세 개의 샵이 붙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파도 솔에 파, 도, 솔. 그렇죠? 그래서 C와 F와 G. 다시 순서대로 한다면 F, C, G에 샵이 붙어지요. 당연히 이것을 음을 한번 들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안 들리겠죠. 엉뚱한 소리가 들리죠. 왜? H,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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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W, W. 어때요? 다장조에 이렇게 W, W, H, W, W, H가 아니죠. 상대적인 음의 높이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쪽은 어때요? 이쪽은 이렇게 C의 샵을 붙이고 F의 샵을 붙이고 G의 샵을 붙임으로 인해서 라에서 A에서 시작되는 이것이 도레미파 솔라시도로 들린다는 거죠.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죠. 자, 이것은 왜 그냐? 상대적 음이 원음이 W, W, H,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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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로 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조표를 보고 으뜸음을 찾는 것은 어떻게 한다? 이거를 C로 보고 바로 위에 있는 음. 또는 이걸 C로 보고 밑으로 C, 라, 솔, 파, 미, 레, 도. 그러면 이렇게 아, 라 음이 도가 되네. A가 도가 되는구나. 라고 본다는 거예요. 당연히 요거를 지금 여기에 있는 요거를 미라고 읽으면 지금 안 되죠. 이건 뭐라고 읽어야 돼요? 소리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음이름이 아닌 개이름으로 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하나 더 가볼까요? 샵의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자, 마장조 봐보겠습니다. 마장조는 샵이 4개 붙었네요. 그러니까 파도 솔 레. 이렇게 네 개가 붙은 거죠. 그러면 F, 파, C, 도, 솔, G, 레, D 이렇게 샵이 네개 붙은 거죠. 당연히 요걸 들으면 도레미파 솔라시도로 들리지 않겠죠. 뭐 해보나 마나겠죠. 한번 들어보죠. 이쪽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자, 이쪽에 음이름에서 대로 가면 이 샵 때문에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되지 않지만 이쪽에 와서 게으름을 이렇게 상대적 음감으로 가면 원래 음이름으로 할때 미에 해당되는 이지만 여기에서 시작하면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는 마장조에서는 이 메이저에서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메이저 왜 나왔어요? 으뜸음의 위치로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샵 마지막에 있는 샵을 C로 보고 거기서 으뜸음을 이렇게 바로 위에 깡과 여섯 개 밑에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으뜸음을 찾으면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플랫을 이용해서 가는 것은 다음 강의로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제가 설명이 마땅치 않더라도 이해 가는 데는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